예수님을 닮아가다.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표현할 수 없을 만큼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성경에 기록된 대로 그분의 형상을 본받게 하여 그분의 영광 안에 영원히 함께 하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로마서 8장 29절 30절 말씀. 이 놀라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되지 않았다면 결코 우리 입술로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사랑이며 주님이 이를 위해서 모든 대가를 지불해 주셨기에 이루실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이 지상에서 사시는 동안 특히 겟세마네에서 골고다까지 끝없는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몸과 혼과 영에 계속 고뇌와 고통을 견디셔야 했고 죽음에 이르는 십자가상에서 다 이루었다고 외치실 때까지 심한 고통을 받으셨습니다. 예수님의 고난은 측량할 길 없어 너무나 커서 이를 통해 신부에게 주시려는 것 또한 측량할 길이 없습니다. 죄를 대속하시고 하나님이 우리 죄를 기억조차 않으시고 용서해 주시는 것으로 영원히 그분은 찬양받으실 만합니다. 이를 넘어서 우리 죄된 인간을 가장 아름다운 그분의 형상과 같이 흠도 없이 영광으로 가득 차게 하시고 주님의 얼굴에서 빛나는 크신 사랑을 반영하게 하시고 천국의 기쁨과 온전한 겸손의 모습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십니다. 우리의 교만과 우리 자신들을 생각해 볼 때 도저히 상상하기도 어려운 것입니다. 이 겸손은 하나님의 도성에서 신부의 고결함이 될 것이며 주님께서 신부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시지 못하시고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실 것입니다. 모든 천사들이 경배하며 외칠 것입니다. 오 하나님의 어린 양이여 당신의 고난과 흘리신 보혈로 이것을 이루셨습니다. 당신의 고난이 얼마나 크셨기에 죄인들이 이렇게 새로운 피조물로 변화되다니요.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 당신을 영원히 경배합니다.